아시아 어워즈 2013. 이 행사는요, 아시아가 주목하고 있는 올해의 제품들을 선정하고 시상하는 행사인데요. 특별히 유아교육과 제품 분야에서 아시아가 주목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올해의 대표 제품들을 선정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교육 분야에서 올해의 제품상을 수상한 블루래빗 만나볼 텐데요. 양초희 팀장님 모시고 블루래빗 어떤 회사인지, 주력하고 있는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만나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뒤에 보니까요, 네네. 굉장히 귀여운 도서부터 교구부터 또 보이는데 돼지 인형까지. 네. 아니, 이 장치들은 뭔가요? 역할놀이 할 수 있는 인형이고요. 네. 저희가 한글하고 수를 같이 융합하면서 개정 교과서에 맞춰서, 누리 과정에 맞춰서 그런 한글 수를 같이 교육하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다양한 손인형, 원목 교구, 교구 교재, 놀이책을 다양하게 만나실 수 있게 저희가 구성한 상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책도 놀이용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학습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네네. 저절로 학습이 되겠네요. 네, 저희가 그 놀이식 학습으로 만든 거고요. 그 아이들이 공부한다는 느낌보다 재미있게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든 구성이에요. 아, 그러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어울려 놀다가 저절로 학습이 될 텐데요. 네. 엄마들이 이 학습 교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가 컨디션이 가장 좋은. 네. 10분에서 한 30분 정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되고요. 이제 아이들이 컨디션이 좋을 때 학습하면 학습의 깊이가 틀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구와 책과 같이, 놀이책 개념으로 같이 만나서 같이 학습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보니까요, 교구들이 뭐 이런 인형도 있지만. 네네. 뒤에 보면은 뭐 사운드북, 그리고 뭐 CD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제품들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한글수 융합 프로그램은 다양한 놀이책으로 이런 교구와 교재, 놀이책, 헌겁책, 원목 교구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한글과 수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융합적으로 같이 배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이제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공부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지고 보고 듣고 느끼면서 놀이하면서 학습하실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된 것 같아요. 자, 이런 환경을 제공해준 블루래빗, 이미 세계로 진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면요? 예, 저희 블루래빗은 프랑스, 브라질, 대만, 일본 등 한 14개국 정도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요. 예, 더 많은 글로벌 해외 수출을 위해서. 네. 내년에는 홍콩 토이쇼를 필두로 해서 세계 유명 도서전은 물론이고 이제 해외 토이라던가 유아용품 쪽 박람회에도 예,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는 이 교육 분야뿐만이 아니라 유아용품까지 섭렵해서 교육과 유아용품들이 결합이 된 형태로 세계로 뻗어나갔겠다라고 비전 밝혀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블루래빗에서 에이빅 뉴스 박지슬이었습니다.